식으로 두 번째 차량인데 네. 저희 이번 주제는 저희 이제 셋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봤던 교육생분들과 선배님도 후배님들도 그렇고 다 경매를 시작하는 나이가 제각각이에요. 지금 네. 저희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대체 언제 시작하는 것이 네. 가장 제격일지 네. 가장 맞는 시기일지가 네. 오늘 주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가장 맞는 시기. 그럼 이사님은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언제이신 거예요? 나는 망해서 시작했어요. 망하셨을 때 나이 그러면 언제쯤? 30대 후반에 망하기 시작해서 40대 중반에 절정을 이뤘지. 기간이 꽤 기네요. 망하는 것도 한 번에 네. 훅 망하냐, 서서히 네. 그냥 뭐 피를 말리면서 망하냐, 이거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나 같은 경우는 피를 말리면서 망한 케이스? 피를 말리면서? 7년간 망해 가신 거예요, 계속? 그치, 7년간. 절정이 40대 중반. 30대 중반. 그때, 그러니까 경매를 처음 알게 된 것도 그럼 그 시기쯤이신 거잖아요? 아니가 경매라는 단어를 네. TV도 잘 안 보니까 관심도 네. 없었고 경매 기억자를 경매 회사에 와서 경매를 알았으니까 완전히 경매를 몰랐지. 네. 근데 뭐 지금 완전 예찬론자지. 아 지금은 완전 지도자시잖아요. 그렇죠. 망해보면 그 진가를 알아. 안 망해보면은 말을 하지 마. 망해봐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망하고서 느끼는 그 감정은 네. 더 절실하고 어? 이런 거야? 아, 이렇게 완전히 그냥 눈이 동그랗게 뜨는 어떤 신세계를 만난 느낌? 네.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절박하면 네.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잖아. 네. 아무래도 그쵸.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한쪽 끝에 네. 그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절박함이 없으니까 네.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약할 텐데 망해본 사람들은 절박하지. 하고 또 빨리 앞으로 가야 되니까. 네. 뭐 가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까 뭐 주제가 뭐라고 몇 살에 그런 거 없어. 나이를 떠나가지고 네. 진짜 가장 절박할 때. 그러네. 일단 어떤 나이가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자신이 절박하냐 이때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고 네네. 경매가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인데다가 절박함이 더해져가지고 거의 뭐 KTX급으로 달릴 수 있는 가속이 붙어가지고. 네. 아, 그렇게 됐어. 카메라 조금 더 가까이. 네? 마이크. 너무 멀 수도 있어. 이 정도면 가까운 것 같아요. 정말? 네. 우리 민규 씨는 약간 소리가 우리처럼. 옆에서 깐깐하지가 않은 거야. 화통하지가 않아서. 네. 저 이렇게 한 도톤. 솔톤. 라톤으로. 배운 게 솔톤이잖아. 네, 최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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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의 한 미톤을. 아니, 하이 솔? 아, 이 정도 소리.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네. 나는 40대 그랬으니까, 일단 네. 40대, 내 나이, 내가 봤을 때는 40대. 네. 우리 승진은? 전 20대죠. 20대? 네. 뭘 한다고? 아니, 뭔가, 그 있잖아요. 20대 폐기. 폐기고, 네. 그때 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네. 장작이랑 수시랑 좀 다른데, 뭔가 장작은 딱 20대 같은 느낌이잖아요. 활활 타오르고, 그때 활활 타오를 때, 더 뭔가 추진력을 얻어가지고 한번 밀어붙이면 그거는 40, 50대 분들이 못 따라올 추진력이 또 있지 않을까. 20대 만에 산불 날 정도. 그렇죠. 불을 한번 불을 피면은 그러니까 뭐 사회 경험이나 뭐 그런 것도 부족할 수 있어도 한번 딱 불 붙었을 때 확 일어나는 힘은 아무래도 20대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0대라 생각합니다. 20대? 네. 아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맞는 거 같네요. 네. 그때 공부해서 했었으면은 30, 40대 이렇게 망할 일이 없잖아. 네, 여러 개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좀 잠깐 이렇게 엎어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메꾸고 내가 망해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였거든.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해놓으신 게 그때 당시 해놓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게 없고 재테크가 뭔지 항상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하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아파트 분양이 한참 내가 살던 시절에는 핫했거든. 그러니까 하룻밤 잡으러 나면 막 프리미엄이 2-3천씩 막 이렇게 붙어있는 그 시절이었단 말이야.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줄을 갖다가 뭐 밤새 줄을 서가지고 이틀 동안 밤새 서서 저거 뭐야 분양을 신청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못했어. 왜? 그걸 하려고 하면은
나한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 아, 최소한 큰 목돈이 조금 있어야. 가게 있어야지만 저거 신청을 하고 돈 뭐 1차 내고 뭐 2차 내고 중도금 내려갈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파보지 않은 잘못이 굉장히 커. 지레짐작한 거. 지레짐작하고 혼자서 지레짐작하고 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가보지 않았던 거가 가장 큰 패착이고. 해봤어야지. 그쵸. 그러고 나서 그 사이사이를 돌파하는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 길조차도 찾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지레짐작 이럴 거야 난 돈이 없는데 저럴 거야 아, 나 돈이 없는데 아 저건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서 머릿속에 고민은 그냥 하나 온 지구를 다 안고 있지 다 안고 있지 근데 딱 그때 망했을 때 아는 게 없었던 거지. 뭐 해본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그다음에 노력하지 않았던 죄지 죄. 네. 뚫어봤으면은 길을 좀 알았을 텐데. 그냥 그 죄인데 그때 가장 난감했을 때가 그때 이제 40대. 근데 20대 우리 승진처럼 알았다 하면은 망해도 빠짝 일어나지. 고민할 여력이 어딨어? 야 경매 있잖아. 우리 저기 돌아만 치고 있잖아. 표본이 있네요. 근데 돌아갈 표본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내가 경매 기술이잖아. 대표님이 기술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기술만 있으면은 잠시 안 써먹어도 그래 경매가 있지 하고 바로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하나의 그 보물 딱 하나 킵해놓은 거 딱 이렇게 꺼내면 되는데. 그죠? 이게 없었던 거잖아. 아니 20대가 맞는 거 같은데? 아 제가 우승자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투자라는 것도 그렇고 사업 우리 지금 것도 그렇고요. 우리 지금 열심히 말씀하시는 우리 민규 씨 이 불경기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에 그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잖아. 네,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니까. 근데 아 힘들었을 때 아 경매가 있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거잖아. 어찌됐건 이걸 뭐 다른 거를 해볼 다른 것도 같이 했었는데 그게 다른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비나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로 직격탄을 교육 쪽 관련 비즈니스를 하면서 매출은 매출대로 안 나오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약간의 서포팅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버티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또 이것대로 망했고 이거는 또 하려고 그러면 이것대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나오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은행이 저를 뭘 믿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를 뭘 믿고 무슨 어디 와디즈나 이런 데 펀딩 사이트에 펀딩한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줄 리가 없으니까 그냥 제 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제품 하나 만들려면 300만원, 400만원 기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회수하려고 하면 펀딩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 그거에 한 100, 200만원 더 매출 걷어가지고 그 정도 얻는 거니까 제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 너무 적잖아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런 걸 한 10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 10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천만원, 4천만원 뭐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또 장기화 되면서 힘든 거죠. 하나만 더 있었으면은 그치.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놓는 흔적이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한쪽 팀의 경매라는 게 아 경매가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48에서 38기 분들 대상으로 나에게 스파레주란? 이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쇼츠 이렇게 올라온 거? 이렇게 한 분씩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나에게 스파레주란 무엇인지. 근데 저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뭔가 내가 교육생 입장이었을 때 36기 교육생이었을 때 이 질문 받았으면 난 뭐라고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셀프로 하지 셀프님 나에게 스파레주란 속으로 똑같이 얘기하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협회에 계속 있는 사람이 됐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생판 완전 교육생으로 막 왔을 때 그때 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20대니까 뭐 30대, 40대에 뭐 취업을 하던 뭐 제가 사업을 하던 분명히 주저하는 순간이 최소 한 번 이상은 왔을 텐데 앞으로 살 길이 많으니까 한 번 이상은 왔을 그 순간에 주저앉지 않고 뭔가 딱 뒤돌아봤을 때 아 맞아 경매 뭔가 주저앉지 않고 하나 뭔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보험 같은 존재가 스파레주를 통해서 이제 얻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야, 그 얘기하니까 저거 생각나는데? 이순신 장군이 전하 저에게는 12척이 2척의 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이순신 입장에서도
악의 순간인 거잖아. 그렇죠. 어? 다 잃고서 어? 어, 어떡하냐고 막 우왕좌왕할 때 전하 저한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이게 자기한테는 딱 백그라운드인 거잖아. 담보. 어, 이것만 있어도 난 할 수 있어. 그렇죠. 왜냐면 자기 뭐 이순신 장관한테는 전술 어떤 지략 이런 게 다 되어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돌파할 수 있다. 이거 승리할 수 있다. 이거 했던 건데 우리한테도 삶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이 있을 거며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을 거며 지금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부모가 힘들으니까 똑같이 재판을 받는 거고 20대, 10대들은 부모가 힘들면은 똑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힘든 시기잖아. 나름대로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이 다 힘들다 생각하면 돼. 나이를 막론하고 자식들이 힘드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또 힘이 들지. 그쵸. 왜냐면은 용돈이 안 올라오고. 아, 매달. 아, 맞네. 매달 100만원씩 만약에 자식들이 모아가지고 10시일반 뭐 한 30만원씩 다 형제가 모아서 주던 용돈도 30만원이 자체가 옛날에는 가벼울 수 있었는데 지금 2년 동안 이 30만원이 얼마나 큰 금액이야. 무게감이 아예 다르죠. 무게가 다르잖아. 그러면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그 생활 전선에 있는 그 40대 부모들 힘들고 그 부모의 자녀들은 학교 다니지만 옛날처럼 그 쓸 수 있는 용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 대한민국이 다 힘든 상황인데 그때 이제 힘들어도 아 그 경매가 있지 이 생각을 떠올린다는 거는 참 좋은데 이 경매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도 진가를 모른다는 거지. 모르죠. 몰라. 저도 사실 그랬잖아요. 어? 그래? 저도 사실 스파르주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경매 물건에 도전을 했었어야 됐는데 뭐 괜히 약간 그 뭐랄까 30대 후반 남자의 마지막 그 불꽃을 불살라보자 약간 이런 무모한 그런 생각이 너무 싹 트는 바람에 예, 결국에는 거기로 이렇게 돌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보게 된 건데 아, 예, 배운 사람도 모르는데 아예 그걸 접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조차 못하죠. 그치. 예,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식 정도? 아니면 지금 막 비트코인이라고 난리인데 그거 오픈해가지고 날려먹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실상 따져보면은 사기도 많고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경험을 해봐야지 어떻게 보면 교육을 조금이라도 들어서 이런 개념을 어느 정도 쌓은 사람이어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후배님도 해보셨으니까 돌아오셔야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맨날 말하는 게 망해보라고. 아, 우리를 망했어. 우리 후배에 망한 사람들 흔해. 열정 많은 사람 많은데 열정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망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고 또 이 앞에 약간 특이한 점이 일단은 내가 망해가지고 아 망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라고 해서 그런지 아 망한 거를 아주 자유롭게 포장하는 집단이 누가 망했나? 누가 더 잘 망했나? 누가 더 많이 망했나? 누가 지금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참 좋은 거 같아. 왜냐면은 어째 생각하면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고비를 갖다가 보통은 숨기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남이 알까 싫고 이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정해졌고 그 정해진 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불안하면은 말 못하지. 그렇죠. 반대급부로 말도 못하지. 반대급부로 그런 게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망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우잖아요. 그치?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근데 확실한 길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정확한 표본이 저희 박시중 선배님. 정말 제 말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경매를 아시고 경매를 아시고 워낙에 이제 다른 사례들도 많이 보시고 근데 지금 당장의 사정만 조금 안 되실 뿐이지 분명히 확 몇 계단은 확 이렇게 점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아무렇지 않아하시잖아요. 얼굴이 폈어. 지금 피부가 좀 좋아지는 거 같아요. 옛날에 처음에 협회 올 때만 해도 이제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가지고 아니 난 그 우리 시중이도 뭐냐 그 경매 공부를 할 때 정말 그 카드 이제 돈이 현금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현금이 없잖아. 하지만 뭔가가 그러니까 시중이가 그 잘 질른 놈인데 잘 질른 게 참 다행인 거야. 이 경매를 만나서. 그러니까 그때 그 막 보이스피싱 당하고 선배한테 사기 당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신용이 바닥이었잖아. 그러면은 막 주저앉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럼 직장에서도 막 문제가 되고 주저앉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자기 스스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니까 공부를 막 했겠지. 그래서 교육생이 됐잖아. 교육비가 어딨어? 그 와중에 그런 그쵸. 상황인데. 막 은행에서 막 난리고 지금 뭐 그냥 있는 집을 경매를 치니 뭐 오토바이를 경매 치니 오죽하면 결국은 자동차까지 경매 나와가지고 우리 기업사에 뒤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내다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자기 경우 뭐야 자동차 그 기어 옵션에 사이트에 경매 물건 나왔다고. 그래서 회원들이 야 사건 보는 드디어 사건 받았습니다. 강철맨. 강철맨.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조차도 처음에 교육비 없으니까 교육비를 카드로 긁어서. 네. 그것도 카드가 하나로 안 돼. 이 카드 저 카드 이렇게 가지고 긁어가지고 현재 교육생이 되었고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해서 물건 투자는 하나도 못했지만 그냥 희망을 딱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네. 좀만 기다려. 이제 1년 반 정도 22년 23년 중반이면 끝나거든. 근데 그때를 향해서 지금 이제 달리고 있는데 분명히 성공하고도 남지. 그렇죠. 그 자기의 모든 힘들었던 거 현재 그 상황을 다 드러내놓으니까 어때 회원들이 저번에 우리 그 저기 그 캠핑 갔을 때 네네. 우리 때 수희 씨가 다 그러잖아. 우리 고모님께서 네. 우리 시중 씨 경매 물건 낙찰 받으면 우리 뭐 하나씩 해줍시다. 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 거야. 그러니까 협회 사람들은 그런 거지. 뭘 하다가 주저앉는 걸 되게 싫어해. 근데 막 열심히 노력하고 이겨내고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막 같이 좋아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뭔가가 진짜 뭐라고 해야 돼? 형제한테는 말을 못하지만 앞에 오면은 아 맞아요 그런 가족들한테 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그 경매 당하고 망했을 때 내 형제한테는 얘기 안 했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나를 불쌍하게 볼 것 같은 느낌 하고 내가 불쌍하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불쌍하게 보는 느낌 그 자체가 싫고 하고 또 내가 불쌍하니까 자존심이 또 상하잖아. 그러니까 내 자식들도 그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이 눈빛이 싫은 거야. 싫죠. 부모 마음 싫죠. 싫은 거야. 그래서 내 형제들한테 나도 얘기를 안 했어. 친구들한테도 사실 친구들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고 얘기를 안 했어. 되게 창피한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겨냈지. 네. 그치만 나는 앞으로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겨냈는데 협회에 오니까 이 망한 게 아니 내 이전에 망한 사람 난 못 봤어. 내가 처음 망해가지고 협회에 갔으니까 어제 가면 대표님도 나도 옛날에 경매당했는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아이고 좀 국서 씨 그런 거 좀 말 좀 하지 마시오 이러더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 이 경매를 배우면 될까요 말까요. 저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니 나는 경매 당해가지고 망해봤어요. 상식이 있는데 망해봤는데 경매를 해보니까 이럽디다. 이럽디다 하니까 내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 다들 힘들어서 전화해서 하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해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아주 않더라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대놓고 나 망했어 나 떠들었지. 그죠. 나중에 내 형제한테 그 얘기를 했어. 차 안에서 이제 고향 가는 길에 나 이래서 나 망했었다. 나는 계속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통장 압류되고 뭐 가게 그 보증금 압류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살았었다. 뭐 얘기를 막 했더니 왜 말을 안 했냐고 눈물을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근데 그때 그 오빠가 고마운 게 아니고 가소롭더라고. 척척 알아야지. 그때 멀려지던가 모른 척 했던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이 말이야 얼굴 낯빛이 달라지면은 벌써 늦게 되잖아. 대표님 얘는 어떻게 승지가 조금만 기침해도 승지야 너 어디 아트니? 왜 그래? 너 뭔 일 있어? 딱 이렇게 우리는 물어보거든. 우리는 항상 예민하게 예의 주지 않단 말이야. 근데 형제라면 더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뭔가 약간의 느낌만 있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는 이거 아니지.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예의주시하게 잘 보시는 분이 이제 대표님이지.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대표님한테 감사한 이유. 그러니까 내가 폭삭망해서 그 애들 아빠가 다쳐가지고
그 병원비가 없는데 나는 이제 병원비를 또 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 대학병원에 수술했으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넘어 450까지 좀 됐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경매당에서 그 월세를 내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마련할 데가 없어서 네. 대표님한테 딱 선언을 했지. 대표님 이달에 월세를 못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요? 이러더라고. 네. 대표님 톤 목소리 있잖아. 네. 아니 왜? 이러더라고. 목소리 왜? 그래가지고 아니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월세는 좀 나중에 내고 돈부터 빌려야 될 빌려서 병원비부터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지. 네. 근데 나는 막막하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돈은 어디 가서 빌리냐고. 그죠. 야, 그 30대 후반 중반 39살 정도 후원부터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6년 동안 망해왔는데 그 사이에 산전수전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에 살면서 돈 얘기한다는 게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인생에서 제일 싫어. 돈. 네. 돈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네. 정말 싫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을 거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을 네. 거야. 왜? 다 돈을 막 돌려막게 살고 있잖아, 다들. 지금 그러고 있죠. 다들 막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집담보 해서 돼야 되는데 집담보는 또 안 해주고 하니까는 뭐 카드 대출하고 지인한테 빌려서 하고 어쨌든 살아남아야지 되니까. 뭐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거를 1년, 2년 동안 계속 해야 된다? 그럼 어느 누가 이런 사람들도 다 힘든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리는 게 사업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져서 그거는 말하기도 싫은 거야. 죽기보다 싫은 게. 치부를 드러내는 느낌? 그래서 그냥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 네, 비참해지는 네. 게 싫어가지고. 네. 그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 당시에 톱님일 데가 없지. 그 정도로 5, 6년을 버틴게 왔으면 말짱 다 받지 뭘 더 있어. 네. 어디다가 손을 내밀겠어. 네. 그게 제일 싫은 거지. 목숨보다도 싫은 거지. 1등 낙찰되었습니다. 아싸!